그 테크닉을 써가지고 여기 날렵한 이선 위에도 따르고 그리고 밑에도 한 번은 체크해서 저희 대한 미용 고등학교는 이런 학생들 오면 좋습니다. 놀 줄 아는 학생, 어울릴 줄 아는 학생, 꿈 있는 학생, 행복을 좋아하는 학생만 오시기 바랍니다. 영어,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네. 사람을 좀 행복하게, 그냥 꿈을 심어주고 네. 예배 들고 아침마다 예배 들고 네.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또 기숙사 애들, 집 안 간 애들은 또 교회 안 갈까 무서우니까 네. 같이 또 모여서 그냥 아버지 그냥 애들이 좀 당황스럽게 그때는 아버지인데 어쨌든 또 어마한 교육 받을 때는 굉장히 어마하게 하고 그때그때마다 표정이 틀리지는 놀 때 친구고 친구 애들 보니까 애들이 강조랑이 아니라 직분물이 좀 성숙해져요. 안녕하세요. 러브쇼의 평생찬양 임평찬 사라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들의 이 헤어는 패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럼요. 우리 외모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네. 자신의 또 품위를 유지하는 네. 아주 중요한 맞아요. 우리 자존감도 올려주기도 그렇죠. 하고 때로는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아유 요즘 뭐 네.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네. 과연 신실한 인재를 네. 어떻게 배출하고 계신지 네. 특별히 미용에 관한 이 국제적인 그 감각에 네. 아주 탁월하게 앞장서 가시는 그쵸. 그런 대표님을 우리가 모셨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네. 권홍 국제 미용 대안학교 권홍 대표님을 모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멋지네요. 네. 권홍 국제 미용 대안학교. 네, 거기에 네. 권홍 대표님. 네, 외자예요. 원래 권기홍에서 평범하니까 기자를 쏙 뺐습니다. 역시. 저도 옛날에 세상 노래할 때는 네. 이평찬에서 평을 빼고 이찬입니다. 이러고 다녔어. 아, 진짜요? 근데 별로 안 뜨더라고. 네, 우리 권홍 대표님. 네, 우리 러브쇼 가족들에게 인사 좀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헤어 디자이너 출신 권홍입니다. 외국에서 일본에서 유학과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체인점도 한 500개. 우와. 아카데미 학생들 한 4만 명 배출하면서 계속 청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대안학교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은 대안학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대단하군요. 지금 그쵸. 인사말에 벌써 네. 엄청난 규모가 딱 느낌으로 오는데. 헤어가 네. 그냥 디자인을 네. 넘어서 그냥 네. 막 학교까지 세우시고. 그렇죠. 네. 뭐, 제자도 4만 명. 그러니까요. 와. 멋져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네. 믿음의 기업이고 맞아요. 이야, 네. 이 모든 일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드려지는 귀한 권홍 대표님.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 어머님이 이제 쓰러졌었어. 어머니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 내가 교회를 하나님 믿겠다고. 아이고, 그때 병원이 이제 산부병원에서 기도실에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살려주셨죠. 이제 어머님이 진짜 뭐 굉장히 아팠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아픈 사연이 어떤 거였다면은 이렇게 미용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이게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지만은 이제 아버님이 구두 수선하니까 네. 어머님은 이제 소아마비 있고 굉장히 이남사냐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네. 이게 20대 한 초반? 두세 살? 정도 되지 않을까 확실하냐. 그 정도 됐는데, 재수한다고 서울 있다가 시골 내려오니까 어머님이 집에 없는 거예요. 네. 집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어디 갔냐고 하니까 집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포,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 막 조그마니까 막 돌아다 보니까 시내에서 어머니 만났어요. 네. 근데 어머니 모습이 거의 노숙자야. 그때 충격이 있어요. 딱 보니 만났는데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너 숫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엄마 왜 이래? 왜 집에 가서 있어야지? 그런 거 말할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진짜 한마디 안 갔어요. 딱 보고 그냥
돌아쓴 것 같아요. 아. 내가 힘이 없으면 내 가족을 해줄 수 없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없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방법은 뭐요? 내 스스로가 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 가족들하고 만나지 말자. 아. 어릴 때는 진짜 교회가 막 엄청 부흥이 되는 곳이거든요. 네. 진짜 좋은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친구도 만나지 말자. 성공하기 전까지는. 세 가지, 여자 사귀지 말자. 그래서 유학을 이제 미용하면서 빨리 이제 외국 나가자. 집안 가난하니까 내가 스스로 벌면서 유학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학하는데 유학하는 과정도 좀 지금 어떻게 했다면은 1년 안에 한국이 싫은 거야. 아. 미용사들이 헤어 대장 1년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나는 1년 안에 무조건 돼야 되고 두 번째 랭귀지 일본 가야 되니까 언어 그 랭귀지 학원비를 벌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비행기표도 말해야 되고 아이고. 이 또 뭐지 그 생활비 벌어야 돼요. 이 세 가지 1년 안에 다 작정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죽자. 그냥 살라 하지 말고 뭐요? 이제 죽자.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자. 그냥 나는 이제 자존심 없고 나는 살기 위해서 난 머물러쳐야 돼.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일본에서 4년, 영국에 3년 유학생활을 돈 스스로 벌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교회가 나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란 것이. 하나는 교회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됐고 우리 부모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살아라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으니까 네. 가정에서 옛날에는 뭐 가능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 사랑 용서 뭐 그런 좋은 말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테는 오늘날 나를 만든 데는 교회거든요. 네. 체인점도 이렇게 많이 하는 많이 진짜 몇백 개 하게 되는 것도 모든 사업도 보면은요 성공시키 하려고 해라. 이 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 보면은 이 집중하다 보면은 벌써 사업은 커져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유학을 다녔던 그 시간들이 거의 그러면 미용의 전공을 네. 일본, 영국 등.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대안학교까지 지금은 하셨는데 네. 권홍 국제 미용 대안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준다면 이제 한다면은 네. 이제 거의 이제 2년 전인데 2년 동안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작정하면은 6개월 미용사 만들어요. 작정하면 근데 그 애들이 2년 있다 보니까 반복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으로. 예. 2년 동안. 나한테는 2년 동안 교육 학교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은 그 중고등 학생 말고라도 성인반은 따로 있고. 아, 따로 있어요. 고등학생들만. 그러니까 2년에 그 3년째는 이제 디자이너로 취업시켜요. 그 다음에 유학을 보내고. 유학도 가고요? 네, 이게 거의 이제 유학을 좀 다녀와요. 이렇게 언어는 이제 다른 이제 외국에 있는 연기수라고 해변 맞춰서 그쪽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네. 맡기고 네. 나는 여기서 무조건 미용 기술과 인성 그러니까 인성하고 기독교는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사랑 말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야. 오늘날 핸드 인터넷에 너 사랑하라 사랑해라 그 말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랑 어떻게 해? 요즘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금 뭐냐 너 사랑하지 말아 좋으니까 배려를 하자. 배려. 네. 배려를 할게요. 좀 싫어도 좀 배려 좀 해라. 좀 배려를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는 쉬워져. 것 같아요. 네. 배려가 들어가야지 그게 사랑인데 네. 아직도 배려도 배려를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배려만 잘해도 관계가 네. 배려 이렇게 배려만 그래 앉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들어주고 네. 그럴 수 있어. 그것만 잘해줘도 그 뭐지 화목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네. 사람을 좀 행복하게, 그다음 꿈을 심어주고, 네. 그다음에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애가 들어와서 놀지 모르면은 우리가 안 맞으니까 태학. 그러니까 태학 공부하러 오려면은 미용을 잘하고 싶으면은 우리 들어오지 마. 우리 학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노는 것이지.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야. 공부하고 싶으면 네. 아카데미 들어와 성인반으로. 성인만 들어오고 얘기는 뭐요? 그냥 관계 행성 같은. 날마다 혹시 예배? 아침마다 이제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예배 네. 수요일 날 저도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은 또 기숙사 애들 집 안 간 애들은 또 교회 안 갈까 무서우니까 네. 같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산 영혼을 위해서 이제 매일
낮에 예배 드렸어요. 점심시간에 한때는. 그거 막 울고 막 예수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줄러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에 상처받는 것도 많고. 교회 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부담스럽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이렇게. 같이 성경하고 읽어주고 네. 사랑해주고. 근데 결국 나는 왜 어렵냐. 결국 졸업하면 다 떠나. 아 졸업하면. 나는 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있잖아요. 항상 남은 사람이 같이 살자들 있잖아요. 네, 나는 네, 없어요. 네. 직원 언젠가 떠나잖아요. 그러겠다. 이게 다 항상 뭐지? 네. 다 만들어 놓으면 떠나. 그거 좀 외로우시겠네요. 굉장히 진짜. 외로운 거예요. 나는 뭐가 부럽다면은 항상 항상 속에서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선율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같이 뭐요? 딱 같이 하고 그 정도 하면은 졸업이에요. 졸업이야. 그럼 다시 뭐요? 네. 또 해야 돼. 처음 다시 해야 돼. 다시 이렇게 하면은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하면은 예배 사니까. 그러니까 고민이나 예배마다 도대체 어떻게 영화를 틀어줘야 되나. 항상 예배 성경 말씀 하면 잘 되고 어떻게 얘들을 사람 만들지? 그러면 또 만들어지면은 떠나고 항상 뭐지? 아 애롭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또 장점이 뭐가 있죠. 장점이 있다면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초신자들이잖아요. 초신자들한테 기초를 아껴주네. 믿음의 기초 아껴주잖아요. 근데 커트도 기초가 중요하거든. 그쵸. 아 비슷한 과정이네.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네. 구원을 어떻게 구원 받는가에 초점 맞춰야 되는 모든 항상 항상 구원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네. 기초적인 거. 중요한 시간이죠. 응, 계속 그만 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뭐야. 예. 기초서 안 벗어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네. 오늘 그럼, 그러면 러브쉐어 우리 가족들이 또 이제 학교에 보내시고 싶은 부모님들 계실 텐데 네. 수시 입학인가요? 한 일주일 정도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체험. 아, 먼저. 이게 나도 한번 얘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기술사. 아,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이 이렇게 같이 살아본 거예요. 5일 동안 아, 체험을. 5일 동안? 그래서 조금 적응 기간을 갖고서 입학을 그러게. 한다는. 딱 보면 보여. 단시간에. 네네네. 지금 몇 년째 그러면? 지금 한 5년째. 아. 지금 그래서 선배들 보통 이게 나오면은 네. 이제 크게 이제 유학을 좀 추천해요. 유학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졸업하면은 유학하는 애들 영어는 아마 잘해요. 그러니까 벌써 IELTS 뭐 5.0에서 5.5 따니까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포커스 그렇게 맞추니까 네. 또 영어를 못하면 아예 미용 기술도 안 가르쳐 주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강조랑이 아니라 직군물이 좀 성숙해져요. 네. 아주 멋진 프로그램으로 네. 우리 학생들을 잘 네. 이끌고 계신 네, 권홍 네.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네 그럼도. 네 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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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된 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나는 네. 축복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죠. 나도 내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이는 이유가 내 나이가 늘 고등학교 이 1, 2학년들하고 항상 밥 먹고 설거지 게임하고 가위바위보 해야 되고 당구 볼링 치러 가야 되고 당구 쳐야 되고 매일 밤낮 옛날 게임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지 이런 인생이 누구 어디 있어요? 아유 그렇죠. 행복하죠. 최고죠. 그러면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막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네요. 애들이 좀 당황스럽죠. 왜요? 어떨 때는 아버지인데 어떨 때는 또 어마한 교육 받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그때그때마다 표정이 틀려지니까 놀 때는 친구고 얘들 내 앞에서도 그냥 아버지 그냥 앉을 때 막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있어 그냥 내가 있어도 막 지들끼리 막 야한 이야기 다 하고 나를 사람치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도 내일 하려고 그러니까 내 방이 없어요. 난 내 방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애들 방이 항상 뭐요?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너무 훌륭하시다. 내 방에 있으면 결혼이나 생각합니다. 예. 아 진짜 감동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그러면 혹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뭔가 너무 심심하니까 일본에 유행하는 게 이제 루트 섀도우라고 뿌리 속에 염색하는 게 있거든요. 그 테크닉을 써가지고 뿌리는 어둡고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에다가 검은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일단 이 커튼은 비지 훗인데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날렵한 이 선. 보이세요? 같은 경우는 좀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만 자르게 되면 밑에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위에도 자르고 그리고 밑에도 한 번은 체크해서 또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저희 대한 이용 고등학교는 이런 학생들 오면 좋습니다. 놀 줄 아는 학생, 어울릴 줄 아는 학생, 꾸미는 학생, 행복을 좋아하는 학생만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행복하게 나는 살고 싶어. 그런 학생들은 오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자. 우와! 네. 이렇게 아이들이, 좋은 학교군요. 네, 아이들이 예. 대단하네요, 목사님. 예. 네. 그리고 뭐 특별 프로그램도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한 달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여행을 가야 되고.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요? 주로 어디로 갑니까? 뭐 일본. 네. 그 해외 여행 같은데 막 추천하죠. 그다음 국내 여행은 막 좀 일반 학교가 좀 틀려요. 나는 애들이 공부하면 공부하지 말아요. 놀게 하고. 그 대신 단어도 한 매달 50개씩 외워야 돼요. 아. 그 대신 못하면 단어 핸드폰 빼서 공부를 안 시키면서 난 놀게 하면서 그냥 공부를 안 하면 뺄 거야. 공부는 하지 마. 대신 단어 50개만 외워. 그거 대단한 건데, 그죠? 이거 뭐. 그러니까 공부하면 야, 공부하지 마.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얘들이 스스로 아, 원장 왜 그러세요? 막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사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죠. 그거 힘든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심리를 네, 잘 이용해서 그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딱 짜서 이직 안 하면 너한테 같이 책임져야 이렇게. 같이. 이제 애들한테 말하는 게 개인 플레이하지 말고 뭉쳐라. 네. 한국 와서 5년 후에 이제 같이 이제 미용실을 같이 너희들 투자해라. 합동적으로 만들어라. 사실 그 IMF 때나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변함없이 매출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요. 타격 큰 타격이 안 받았죠. 그렇죠. 꾸준하게. 아, 그래. 예. 머리가 계속 자라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연세 빼야 되고. 예.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머리는 깎아야 되죠. 그렇죠. 훌륭한 MC를 하려면 머리가 예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헤어를 한번 좀 봐주시죠. 저분 자신감. 자신감. 그냥 자신감이죠. 그냥 전혀 신경 안 쓰는 자신감.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 오케이! 자신감! 끝났어! 병신자님! 자신감! 어우 할렐루야! 자신감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야, 이렇게 참 오늘 좀 유익한 지금 그쵸? 내용을 말씀하셔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기가 막힌 맞아요. 오늘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한 말 해도 될까요? 네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등학생들. 지금 AI 시대잖아요. 좀 네. AI 시대면 뻔히 조금만 우리 유튜브 보면은 없어질 거 없어져요. 지금 너무 나왔는데 아직도 부모님들은 교육에 애들을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 소수 빼놓고는 공격은 안 맞거든 이게. 그렇지. 대학교 지금 이제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 멍청해서가 아니라 적응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꿈을 찾아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 깨이는 부모님들이 그 대안학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모님들 자녀들 공부 안 한다면은 계속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게 무슨 죄 이게. 부모 잘못 만난 죄지. 부모님들이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네. 그냥 학교에 너무 맡긴다는 거예요. 빨리 아 모험을 해야 된다고요. 모험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자녀가 공부 잘하면은 학교 놔두고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그러면 어떤 공부를 부모님들이 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지. 지금 시대가 옛날 시대 아니잖아요. 네. 빨리 뭐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 꼭 미용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 네, 갈 길을 찾아줘라. 나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 다 어른 됐다 생각해. 네. 아주 인정해줘야 돼요. 안 죽어 얘 돼. 굉장히 키보니까 보통 놈들 아니에요. 놈들이. 그 자녀들 믿으시고 그래요. 또 믿음 있다면은 네.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한테 맡기나 생각해.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아주 실제적이고 맞아요. 유익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그쵸. 할 일을 또 제대로 찾게 되고 네. 예, 선진국에 가서 보고 오면 한국에 와서 할 일이 또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후진국을 가면 아 여기는 아직도 일하고 있네. 여기서 뭘 하면 성공하겠구나 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최소 몇 살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부터 오는데요. 오면은 꼭 미용을 계속 하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용을 해놓자. 해놓고 이제 우리가 대학교 보낼 때, 컬리지 보낼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봐라. 네. 그때 한번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직업 선택 두 명이 있어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애들이. 아. 그래 잘했다. 나는 꼭 미용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안케 해주는 거예요. 네. 자긍심. 아 유익한 네. 네, 학교예요. 원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이 너무 많으시고 열정이 그냥 끝이 없으셔서.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찬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우 어린 시절에 네. 그 믿음이 이제껏 함께하신 하나님을 또 네. 찬양하는 우리
귀한 일꾼이 되셨잖아요. 네. 예, 어떤 찬양 좋아하십니까? 그 뭐 유행가를 모릅니다. 아. 그래서 군대에서도 노래 부르라니까 찬송어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러셨어요? 뭐냐니까 전 인데서 그것이 하나님 싹 불렀습니다. 안 맞았어요?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나만 내가 나 전투 경찰인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안 보냈어요. 나만 갔어요 군대를. 어머. 주일날 교회 안 보내주면 나는 속으로 탈령을 생각하겠어요. 나는 탈령 해보라지 하고 안 보내주면 탈령해야지. 왜냐면 안 가면 부모님 죽을 것 같아서 영장 가더라도 우리 부모님 살려야지. 저는 기도하러 가야 돼서. 아니 기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려고. 믿음이 없었어. 그냥 교회 가는 게 믿음이었지. 그때까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냥 교회만 갔어요 열심히. 떼쓴 거지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중심이. 그렇죠. 떼쓰러 네.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 그래서 중대장이 너는 무조건 주일날 빠져. 절대 그래.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크신 사랑이 찬양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국제 미용 대안학교. 네. 이야 이름도 참 멋지고. 그동안 하신 일도 많으신데 앞으로 어떤 네. 비전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항상 비전보다는 내려놓을 준비. 내려놓을 준비. 네.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입니다. 내려놓을 준비. 네. 저는 오늘 권홍 우리 대표님과 말씀 나누면서 정말 믿음이 크신 분인 거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 맡길 줄 알고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거는 그럼요. 그만큼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을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자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또 네.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네. 외쳤는데 여러분 오늘 받은 감동들 한번 우리 국제미용대안학교 네. 예. 맡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은 일이 있으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샵. 어머님이 자주 아파요. 곧 죽으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수는 기도해 주기도만. 그럼 하수는 주기도만 해요. 틀림이 나는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부터 어머니 죽다가 살아나시고 또 가면 또 어머니 죽을 것 같다고 또 옷을 입어요. 또 죽을 준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또 하수는 기도를 모르니까 주기도만 하다가 또 하나님 약속 지키겠다고. 나는 교회 다니고 약속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1년, 2년, 3년 하다가 이제 영국 공부 다 끝나고 네. 다 끝나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냥 끝나고 이제 교회 청년부 활동에서 막 행사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 온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오라. 또 이제 무릎 꿇었어. 하나님 약속 틀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살려주는 것은 내가 직접 한 번에 모습 봐야지 이것은 끝난 거야. 나는 아직 모습 보지 못했는데 이게 끝내면 안 된다.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음성 들은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이제 뭐죠? 교회 청년부 이제 했죠. 행사 다 해서 끝냈죠. 끝내니까 또 전화 온 거야. 그때 유학 생활 다 끝났어 이제. 이제 들어갈 일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빨리 와라. 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한국 딱 오는데 우리 집안 굉장히 먹고 가난한 집안이 되거든요. 보니까 어머니 딱 이만한 데에서 형님 댁에 있는데 형님 모신 게 치매 걸려온 거예요. 당뇨 그러니까 야 빼빼 끊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지팡이 쥐고 이렇게 멍하니 있고 풍 와가지고 예. 가스 맞다서 내가 어머님 내가 보고 떠났잖아요 말 못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 다 마치고 딱 왔는데 또 보니까 또 말을 못하는 거야.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럼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한 거야 이렇게. 이거 보고 그냥 눈물 안 나는 거야. 그냥 눈물 안 나네 그냥.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치매도 걸리다 보니까 어머님이 똥 싸고 막 똥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누나들 안 모시다 형님이 이제 어디 서울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일 다니면서 끝나자마자 와서 뭐야 내가 이제 형님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막 모시키고 막 했단 말이에요. 3개월 정도 하다 보니 모시는 난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 이상 욕을 안 해. 그럼 내가 누구에게 뭐 예수님 그렇고 엄청 이제 시간 지나니까 당뇨도 이 살이 이제 합병증으로 뭐냐면 홍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잘라야 된다니까. 내 문제인 거야. 이게 어머니 문제 아니야. 생명은 어머니 생명이 나한테 달린 거야 이제. 또 기도했지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약속은 다 이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모셔가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께 약속은 다 지켰군. 어머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 후에 소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는 왜 살아요? 러브쉐어.